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국 정상급 인사 10여 명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행,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가 담긴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